크리스마스에 휴방을 한 와나나 숨겨둔 여친을 만났다는 투수들의 의심이 가중된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다음 날. 일단 여러분 진정해 주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듣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태예요. 온갖 지금 여자친구 논란으로 인해 파파라치들한테 사진을 찍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금 제 사진과 제 여자친구의 사진들이 유포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지만 제 여자친구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제 문제만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 기준으로 아마 제가 저도 이거 제보 받고 알았는데 완화나를 치면은 네, 대충 네, 보셨죠? 지금 논란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해명 방송이라고는 하지만 제 가족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들의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빌리지의 만화들 원호구입니다. 혜환이 형 여자친구요. 저도 그냥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는데 어제 그렇게 티나게 휴방을 할 줄은 저는 진짜 몰랐어요. 저번에 봤을 때 그분이 맞다면은 뭐 아이돌 연습생 출신에다가 5개 국어 가능하신 걸로 제가 통화할 때 보니까 5개 국어를 다 쓰시더라고요. 필라테스랑 또 이제 요가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혜환이 형집 갔을 때또 요리가 이렇게 12첩으로 돼 있더라고요. 부럽습니다. 뭐 이게 형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여자친구를 만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휴방을 하면서 밝힐 줄은 몰랐네요. 아, 작가님 여자친구요? 그거 공개했어요? 그분 대단하신 분인데? 제가 전번에 한번 쓱 봤거든요? 진짜 예쁘더라고요. 진짜 예쁘고 제가 알기로는 아이돌 연습생 출신인 걸로 아는데 그 YG, SM, JYP 섭렵한 다음에 여기는 발이 맛없네,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구리네, 여기는 그냥 재미없네 하고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스코리아 진선미 가불경전까지 가고 대단하신, 그리고 엄청 예쁘시고, 차도 페라리 17대. 그리고 람보르기니 45대, 롤스로이스 8대,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격도 너무 좋아가지고, 모든 경로당 인기상. 여자친구? 알아요. 그분한테 바뀌어 뽑혔어요. 그분 대단하죠. 그 비욘세랑 친하신 분. 그분 돈도 엄청 많으신데 저희 나라에서 왜 마티즈가 단종된 줄 알아요? 그분이 그 집에서 범퍼카 하고 싶어가지고 마티즈를 다 사서. 아, 저희 형 여자친구요? 아, 진짜 대단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군대 있을 때 상관으로 있었거든요. 저희 형이 이제 저희 휴가나 뭐 이런 거 데리러 오거나 할때 가끔씩 눈 맞았는데 그때 딱 형을 만난 것 같아요. 그분이 박격포도 직접 쏘시는데 하늘이 없으면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본인이 날아가요. 공공낙하도 하고 부파 공작원 출신으로 알고 있고 얼굴도 진짜 거의 웬만한 연예인들 보면 깜치죠. 뼈안 치면 본인이 박격포로 후려버리기 때문에. 아, 그건요? 알죠! 저번에 한번 만났는데. 근데 그건 약간 왜 와부지 만나는지 잘 모르겠어. 자격증도 되게 많고 능력이 진짜 어나더 레벨이라던데? 그 뭐더라, 포토샵에 우주선 조종 자격증? 그래서 아마 내년에 화성 갈 거라고 하던데? 그리고 전투기도 언니가 몇대 있어가지고 와부지랑 데이트할 때 요즘 와부지 페라리 안 끈대요? 전투기 타고 다닌다던데? 그리고 그말 듣고 좀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언니 살인청부 자격도 있어가지고. 일단 제 여자친구에 대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오늘 해명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에서 방송 중인 와나나라고 합니다. 웬팔님과 연애하신다니 두 분의 앞날을 그건 아니에요, 응원합니다. 씨발라. 그건 아니에요. 말할 게 있고 안할게 있지. 싸가지 새끼가 어디 뒤지려고. 설마 여친분이 응모모씨인가요? 님은 유료밴 당하기 싫으면은 2만 원 도네이션 하세요. 이 부분 유튜브에 꼭 박제해주세요. 이런 애들은 밴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사실 10년 이상 연애를 하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방송 공식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게 되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럼 채팅과 되도록 도네이션으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결혼해? 아, 아직 결혼 생각은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3년 내로 할 생각이었습니다. 병렬했나요? 예.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데이트 복장 그대로 나왔어요. 사실 콘텐츠가 좀 큰일이 났어요. 날이 너무 추워서 상대가 좀 못 올 것 같은 상황이 돼가지고 지금 즉석으로 콘텐츠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어, 예, 뭐하니? 예, 저 잤습니다. 나 방송 중인데 내가 지금 오늘 그 해명 방송을 켰어. 여자친구랑 놀다가 걸려가지고. 아, 정말요? 그 여자친구 그 역을 맡으신 분이 아파서 오늘 못 왔어. 즉석에서 구하고 있는데. 그랬어요? 혹시 심심하니? 근데 저 오늘 몸이 너무 아픈 거 같아. 여보세요? 어, 뭐하니? 나? 나 집에 있는데? 나 방송 중인데. 상대 역 해주시기로 한 분이 아프셔가지고 못 왔어. 즉석에서 전화해서 구하고 있는데 혹시 심심한지 물어봤어. 만약에 너가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추천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 어, 아니 지금 내 여자친구 소개가 어떠냐면은 오빠가 그러니까는 여자친구 없는 게 아닐까. 누굴 추천해달라는 건지? 뭐 아무나 추천해줄래 그러면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돈 많은 사람은 사연이밖에 없는데? 그럼 내가 친구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볼게. 아이, 이 폭탄은 이제 견제기로 옮겨졌군. 여보세요? 나 자네도 방송 중이겠지만 나도 방송 중이다만 방송 중이 아닌가? 자, 친구 쉬고 있나? 응, 왜? 아, 네, 방송 중인데 사건의 전말은 이래. 그래서 그 여자친구를 라이브로 다시 구하고 있거든. 근데 아, 자기야, 나 들키지 말랬잖아. 아, 드디어! 아, 고마워! 아, 미안해. 아. 아, 내가 모처럼 치부할 것 같는데, 그거 들키면 안 된다 그랬잖아. 맞아, 맞아. 근데 그거 알고 있어, 자기야? 지금 내가 소개한 자기는. 어떤 개소리를 하려고. 내가 말하지 말랬잖아. 자기야, 고마워. 게릴라 콘텐츠였는데. 자기야. 이렇게 자꾸 들킨다고 그럼 나 진짜 서운해. 빨리 해명 방송하고 우리 사이 다시 비밀로 붙여. 다시 비밀로 붙일 수 있는 거였어? 자기야, 우리 곧 만나면 반갑다는 인사로 죽방 세대만 때릴게. 알았어. 알겠어. 늘 하던 그 인사 말이구나. 알았어, 고마워. 응. 휴. 팔분광 나왔나요? 제가 일단 어제 휴방을 한 이유는 아팠어요. 20살에 열심히 고생했더니 몸살이 걸려가지고 키스 자국이요. 누구 입술이겠어요, 씨발.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너요. 아, 나가 스키네, 스키 스키네.